또 ETF의 흐름 살펴보면서 또 이분 탄신일도 한번 같이 축하를 해드려야죠. 아, 네네. 네. 우리 최창규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아, 너무 너무 영광입니다. 어제였었죠?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뭐 하셨습니까? 아, 그 네. 양양에 가서 네. 그 온천이 네. 또 있더라고요. 아, 좀 지지고 왔습니다. 대규모 파티를 하셨네요. 네, 아유, 아닙니다. 역시 뜨뜻한 물에 몸 담그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양양 다녀오셨고요. 네. 이제 오늘부터 다시 또 3부로 또 집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ETF 오늘 어떤 거 좀 갖고 오셨어요? 예, 네, 오늘은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가 역시 러시아더라고요. 네? MSCI EM에 러시아가 속해져 있는데요. 지금 MSCI는 참고로 민간 지수 사업자다 보니까 소비자들, 즉 그 지수를 쓰고 있는 투자자들한테 그 투표를 합니다. 네? 러시아가 MSCI EM에 계속 있어도 좋니? 아. 투표에 그래가지고 그 투표 결과를 모아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데요. 지금 MSCI가 EM 내에서 러시아를 그 있어도 좋냐라는 것을 지난주에 보팅을 돌렸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러시아 ETF들이 어떤 거는 또 거래 정지 상태인 것도 있고요. 또 어떤 거는 두 배짜리는 이제 청산하겠다라고 공지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좀 많이 빠진 ETF가 눈에 띄는 게 하나 있는데요. 탄소 배출권 ETF가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어요? 네. 보통 탄소배출권 ETF는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 천연가스 가격이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는 코릴레이션이 좀 강했던 ETF였는데 오히려 거꾸로 돼버렸어요. 천연가스 가격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탄소배출권 ETF 가격은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좀 드릴까 하고요. 네. 그리고 먼저 드리기 앞서서 좀 제가 저희 삼성자산에서 좀 투자 아이디어를 수요일마다 좀 작성을 하는데요. 그 얘기부터 좀 드리면서 네. 시작할까 합니다. 자, 그러면 삼성자산 이야기부터 네. 먼저. 네.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요. 네. 예. 그러니까 저희가 매주 수요일날 투자 아이디어라고 해서 좀 뭐 그 ETF를 코덱스 ETF를 하시는 분들한테 좀 아이디어 차원에서 자료를 좀 작성을 하고 있고요. 예, 오늘은 뭘 갖고 왔냐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했던 것 같은데 BOA에서 네. 한 달에 한 번씩 펀드 매니저 대상으로 서베이를 합니다. 네. 네, 서베이를 해가지고 그 서베이 결과를 가지고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 데 도움이 되라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제가 차트 하나를 갖고 왔는데 혹시 탁프로님 그 연준 푸시라고 혹시 잘 아시죠? 네. 예. 펀드 매니저들한테 야 S&P 500이 지금 4,300인데 얼마 정도 지수 때까지 떨어지면 연준 푸시 발동할 것 같아? 라고 보팅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보시는 바와 같이 3,750 정도면은 연준 푸시 발동할 거야. 참고로 연준 푸시라는 것은 네. 그 금융시장이 굉장히 어려울 때 연준에서 개입을 해서 자산 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되게끔 하는 그런 행위들을 연준 푸시라고 하고요. 어떤 행위든 간에. 그렇죠. 예를 들면 뭐 금리를 올리거나 예, 내릴 맞습니다. 수도 있고. 금리 정책이라든지 그런 걸 연준 푸시라고 하는데요. 아, 조심하셔야 될 것은 여기서 푸시라는 것은 그 다리 풋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풋옵션 할 때 풋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리 풋. 다리 풋 좀 무리수 던지신 것 같아요. 발 풋이요? 네. 발 풋. 빠른 속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PUT 푸신가요? 네. 네. PUT 푸신가요? 네. 저 웃기기 힘든데요. 네. 웃었습니다. 네. 아, 예, 네네. 그래서 그 서베이 결과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차트가 바로 이 차트입니다. 화면 잠깐만 띄워주시면요. 네. 얼마 정도 되면은 연준 푸시 발동할 것 같아? 라고 펀드 매니저, 참고로 미국에 있는 펀드 매니저인데요. 3,750에서 3,500 사이. 근데 참고로 이 서베이에서는 정확하게 지수 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3,698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예요, 그럼? 예, 3,698까지 그 S&P 500 지수가 떨어지게 되면은 연준이 개입을 할 거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한 3,700 정도 S&P 500 기준으로 3,700 정도가 좀 시장의 버팀목 아니면 그 투자자들이 요 정도 지수 밑으로는 떨어지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지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몇이죠 S&P가? 지금 S&P가 4,300 정도 됩니다. 4,300. 네네네. 그러니까 한 여기서 10% 20% 정도 그 정도까지는 그 정도까지 떨어져야 연준이 개입을 할 거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결국은 아직까지 하방에 대한 룸이 좀 남아 있으니까 뭐 굉장히 안전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시장 참여자들이 이 정도 지수대까지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삼성자산 쪽에서는 지금 시장에서는 ETF 뭐 사야 돼요? 라고 묻는다면은 네? 골드
달러 그리고 뭐 단기 채권 이런 좀 안전 자산 위주로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첫 번째 꼭지를 잡아갖고 왔습니다. 네네. 네. 10% 15% 빠지면 연준은 무조건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 예, 연준은 거의 들어올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설문이 근데 대체로 실제로 연준이 출동하는 시간이랑 잘 맞았습니까 지금까지? 아니면 연준은 저거랑 별로 생각 없이 안 맞는 경우가 많나요? 근데 그 논문도 나왔었어요. 제가 이거 조사하면서 좀 찾아봤는데요. 네. 논문을 좀 찾아보니까 확실히 연준은 시장이 개입할 거다라고 예상하는 지수대에서 확실히 개입을 해서 아, 예, 지수 하방을 막았던 사례가 있다라는 논문이 나와 있으니까 네, 그거 네, 참고하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네. 연준 푸시란이라는 검색어로 검색하시면은 연합뉴스에서 나온 기사도 있으니까 네, 그거 네, 한번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 3,500대는 네. 코로나 팬데믹 전에 이제 급락하기 전에 3,400이었거든요. 그 정도를 최악의 바텀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3,700은 이제 작년 2021년 연초 네, 전 주가 딱 그겁니다. 그래서 3,700 정도만 돼도 이제 푸시 발동할 것 같다라는 거고요. 또 첨언을 드리면은 그 매니저들의 서베이 있잖아요. 네. 그 펀드 매니저의 서베이는 굉장히 신뢰도가 너무 높아요. 왜냐하면 그 이제 제가 이제 애널리스트와 이제 매니저 역할은 다르잖아요. 근데 매니저들은 실제 자기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얘기를 잘 안 하고 클라이언트 아니면 얘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쵸, 네. 근데 그분들이 매니저들이 모여서 이걸 얘기했다는 거는 나름의 이제 시장에서 이제 최전선에서 치열하게 이제 싸우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음흠. 그래서 그런 분들의 어떤 서베이는 한번 보실 필요는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네. 자, 네, 저는 탁프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리라 다 계산해 넣었고요. 네, 아, 네. 양양에서 다 계산해 갖고 이 날이 오늘 계산 다 했고요. 네. 그리고 네, 제가 뜬금없이 S&P 500 얘기를 꺼낸 이유는 네. 이번 하락장에서 개인 투자들이 ETF를 어떤 ETF를 제일 많이 샀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딱 두 가지예요. 나스닥 100. S&P 500. 즉 미국 기술주, 미국 성장주 그리고 전통적인 미국 대표주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네. 그분들한테 좀 바로미터가 될 것 같아가지고 그 얘기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화면 잠깐만 띄워주시면은요. 예, 이 그림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MSCI가 전 세계 에퀴라고 불리우는 전 세계 국가들을 좀 그룹핑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머징 마켓에 들어가 있고요. 여기 혹시 빨간색으로 조그맣게 되어 있는 게 뭘 것 같으세요? 와, 잘 안 보이는데. 예, 예, 예. 아, 백세 시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서 네. 너무 죄송하고요. 네,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예, 러시아가 이머징 마켓에 있고요. 비중은 1.5% 정도입니다. 러시아가 MSCI EMS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인데 러시아를 이머징 마켓에서 뺄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네. 작기 때문에 더 빼기 쉽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MSCI는 외국인 투자자가 그 지역을 투자하기 위해서 만든 지수거든요. 근데 외국인 투자자가 그 지역을 투자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면 빼버립니다. 어렵다라는 말의 근거는 뭐냐면 결국은 환이겠죠. 예. 즉 한국도 이번에 MSCI 선진국으로 가야 된다라는 논리적인 근거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외환시장에 대한 개방이었지 않습니까? 결국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자유롭게 환전을 해서 그 나라 주식을 살 수 있어야지만 MSCI 기준에서는 투자 가능하다라고 보는 건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위프트 탈퇴 그 배제라든지 네. 여러 가지 환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생겼고 또 루블화 가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MSCI에서 러시아가 빠질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네. 러시아가 빠지고 나면 러시아의 1.5% 비중이 나머지 국가들한테 안 분배분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뉴스 나왔던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러시아가 이머징 마켓에서 빠지게 된다면 오히려 한국 패시브 수급 입장에서는 도움이 될 거다. 라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근거를 말씀드린 거고요. 화면 한 번만 더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제가 NH투자증권에 이제 그 글로벌 그 세일즈를 하는 쪽에서 좀 받은 내용을 토대로 거래 정지 중인 러시아 ETF랑 거래 중인 러시아 ETF 요거를 제가 구분을 좀 해갖고 왔어요. 티커를 적어놨기 때문에 약간 헷갈리실 수 있는데 네? RUSL 뒤에 L이 붙었으니까 뭐의 L일까요? RUSL? 네. L이 뭐냐? 레버리지. 두 배, 세 배. 예, 예, 예. 두 배짜리는 3월 14일 날 청산 예정이라고 공지가 떴습니다. 그럼 저 갖고 있는 분들은?
아마 NAV로 청산을 해줄 텐데 아, 네. NAV가 순자산 가치가 거의 없을 것 같다라는 손실이 엄청 났을 것 같아요. 네, 손실이 엄청 났을 건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레버리지 투자의 가장 극단적인 나쁜 사례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네. RSXJ는 약간 러시아인데 스몰캡 러시아 종목들인가 봐요. 이 종목도 네. 3월 2일 날부터 거래 정지 예정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직 거래 중인 러시아 ETF도 있어요. 바넥의 러시아 ETF 그리고 블랙락의 러시아 ETF 프랭클린의 러시아 ETF도 아직 거래 중이긴 하지만 거래 정지 가능성도 있으니까 러시아 ETF 관련해서 매매를 하실 때에는 해외 ETF 매매하실 때에는 거래 정지 가능성도 유념을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특히 예를 들어서 러시아를 편출시키려 했을 때 네. 지금 뭐 러시아가 뭐 증시도 안 열고 있고 네. 외국인 같은 경우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하잖아요. 네, 네, 네. 그럴 경우에는 편출은 결정을 하더라도 네. 실제 매도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지수적인 차원에서도 약간의 팁이 있는데요. MSCI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종목을 지수에서 뺄 때는 그냥 빵원으로 처리해서 빼버립니다. 네, 순자산을 다 날려버린 상태로. 네, 다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지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다 반영하는 거예요? 네. 한 번에 다 반영합니다. 그래서 그런 좀 약간 극단적인 사례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제 생각인데 지금 보팅 중이니까 아마 늦어도 이번 주 말 또는 다음 주 초까지는 결정이 나올 테니까 그때 돼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시아 관련된 ETF 그리고 또 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장표 한 번만 더 띄워주시면은요 오늘 탄소 배출권 관련된 그 이슈가 굉장히 많았고요 오늘 떨어졌다 그러셨죠? 예, 18%가 떨어졌습니다. 오늘 ETF 레버리지나 인버스 레버리지를 합쳐서 모든 ETF 543개 ETF 중에서 하락률로는 거의 탑이었습니다. 탄소 배출권이 네. 네. 독특한 패턴이긴 하네요. 네네네. 보통 그래서 신재생이랑 가스 방향이랑 같이 가는 그렇죠, 방향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천연가스랑 같이 가고요. 신재생이랑은 반비례로 갑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많이 생산하면 그만큼 쓰레기 봉투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서 참고로 탄소 배출권 ETF는 삼성자산이랑 신한자산 그리고 NH아몬디 세 군데에서 그 탄소배출권 ETF를 만들어서 상장을 했어요. 그래서 네. 신한자산에 좀 전화를 해서 물어봤죠. 참고로 신한자산은 유럽 탄소배출권이랑 글로벌 탄소배출권 두 개를 모두 상장한 하우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좀 한번 물어봤는데 그쪽에서는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천연가스 가격이 탄소배출권 가격에 중요한 동인은 맞다. 그렇지만 지금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라는 블랙스완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패러다임이 어긋났다. 네, 그래서 투자자분들께서도 옛날처럼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 탄소배출권 가격이 오르고 천연가스 가격이 떨어지면 탄소배출권 가격도 떨어지는 전통적인 패턴이 지금은 맞지 않는 국면이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내부적으로 좀 조사를 해봤는데 아직 지금은 공표 국면이기 때문에 자산을 던지는 상황이다. 네, 지금 공포 국면이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이든 뭐든 일단 던지고 보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탄소 배출권 ETF의 급락이 일어났지만 뭐 유럽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요 정도 가격대라면 뭐 충분히 공포 심리는 반영이 됐다.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뭐 탄소 배출권 관련된 그 투자 심리는 네. 좀 살아날 수 있다. 뭐 그런 말씀을 제가 장표로 좀 정리했으니까 화면 한 번만 더 띄워주시면은요. 요거는 저희 뭐 신한자산 텍스트가 좀 많아서 너무 죄송한데 요거는 뭐 탄소배출권 투자하고 계시는 뭐 시청자분들이라면 한번 캡처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신한자산과 저희 삼성자산에서 공식적으로 나가는 코멘트니까 요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탄소배출권이랑 유럽 탄소배출권이 보니까 글로벌이 한 12% 좀 넘게 떨어지고 네. 유럽이 한 18% 19% 예,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예. 요거는 유럽 쪽을 더 안 좋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이 유럽이고요. 네. 네. 그리고 전 세계 탄소 배출권 시장의 80% 정도가 유럽이 차지합니다. 네. 나머지가 미국, 캘리포니아라든지 뭐 그런 쪽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약간 탄소 배출권이 중장기로 굉장히 좋은 상품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어떤 이제 블랙스완 같은 이슈가 표면적인 이유가 저는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거 사실 이제 보면서 제가 네네네. 장중에 굉장히 유가가 급등하니까 네. 친환경으로 빠르게 간다. 그러면 석탄 어떤 그 발전 증가가 굉장히 둔화될 거다. 네. 그래서 탄소 배출권 자체가 수요가 준다. 네. 이 논리 자체가 너무나 약한 거죠. 이 어떻게 보면 논리가 약한데
탄소 배출권이 그만큼 취약한 거죠, 가격이. 그래서 저는 사실은 탄소 배출권 투자가 중장기로 맞는지에 대해서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은 그냥 굉장히 그냥 단순한 이벤트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하루에 15에서 20%가 빠진다? 그 어떤 에셋이?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취약한 거죠. 아, 구조 자체가. 이런 네. 변화 정도, 네. 이 정도 빠질 거라면. 네. 그러니까 제가 PDF를 봤더니 전부 다 그 에미션 하나 다 들고 있더라고요. 네. 네, ECX 에미션. 네. 그 완전 단일 종목 몰빵이니까 그렇죠. 어떻게 선물, 보면 그런 거죠. 예, 선물 한 종목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도 동의하는 게 뭐냐면은 탄소 배출권은 솔직히 저도 ETF 관련된 업무를 하지만 규제 산업에 좀 가까운 그런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아니면 카본과 관련된 어떤 정책이 나오느냐 또는 정책이 어떻게 바뀌느냐 어떻게 진행되느냐 어떤 속도로 진행이 되느냐 이런 것들까지 입체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마치 보면서 어떤 생각했냐면 예전에 한전 주가를 예측하는 네, 그런 영역에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얼핏 얼핏 한전보다 하고 있습니다. 더 어렵죠. 왜냐하면 네. 우리가 실제 한국에서 거래되는 것도 아니고 네. 유럽에서 거래되는데 이 상품이 그냥 단일 그 ECX 에미션에 완전 다 몰빵했다고 아시는 투자자들이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정도 가격 변동이다 하루에. 그 사실은 저는 좀 위험 관리가 좀 되게 어려운. 네. 우리가 사실 ETF 투자하는 거는 분산 투자의 목적도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조금 더 이 ETF를 운용하시는 어떤 분들이 네. 이 에미션에 투자를 일부 하고 나머지 탄소 배출권 관련된 어떤 기업들 네. 이렇게, 사는 게? 이렇게 분산으로 이렇게 만약에 ETF를 했으면 가격 변동성이 좀 줄었겠죠. 네. 이건 뭐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저도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부분들은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사셨고 아직 기관 투자자분들께서는 많이 안 걸치는 영역이긴 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팔로우업 하면서 저도 뭐 지적인 수준이라든지 네. 그런 걸 높여서 네. 뭐 좀 전망이라든지 아니면 분석을 좀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거의 처음 시작할 때 가격이랑 뭐 비슷해졌네요 이제. 네네네네. 맨 처음에 만 원부터 시작을 해갖고. 네. 그러니까 어떤 SSD도 조정을 받을 수 있긴 한데 네. 하루에 이 정도 변동성이라고 하면 조금 그 퀄리티 자체가 굉장히 이거는 한번 검증이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네. 우리 차창기 본부장님과 함께 ETF의 흐름 또 ETF에 있었던 이슈들까지 정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네, 복사가 네.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1000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보세요.